오늘은 부추와 팽이버섯을 기름에 볶지 않고 맛있게 무쳐보았어요. 제가 또 만나게 준비해 볼게요. 여름날에 기운이 솟도록 오늘은 부추. 부추는 150g이고요. 이 느타리버섯. 이 느타리버섯은 얘는 흙에서 크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게 따듬을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살짝 보기에 그렇다 할 정도로만 이렇게 좀 따듬어 주세요. 근데 저는 거의 다 이렇게 먹는 편이거든요. 끝만 조금만 떼서 이렇게 좀 한 번만 씻어주면 돼. 이 버섯은 먼지만 털어주는 형식으로 한 번만 이렇게 씻어주면 돼요. 이렇게 깨끗이 씻어진 부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좀 먼저 좀 썰어주고요. 그리고 양파도 반개. 양파가 여기 장마철이면 잘 썩거든요. 그래서 이거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저는 더 오래 먹는 것 같아요. 양파도 반개 썰어주고, 당근 50g 정도 좀 썰어주고, 골고루 야채를 여름에 특히 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해 주세요. 그래야만이 여름날에 정말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가 있어요. 청양고추나 매운 거 싫어하시면 홍고추 하나 넣어서 반찬이 좀 식감이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고. 자, 준비는 다 됐어요. 자, 옆에 미리 이제 좀 물을 석쇠를 올려서 끓여놨어요. 여기에다가 씻어놓은 버섯들 올리고 야채들을 다 한번 쪄주세요. 구수한 냄새가 나요. 한 3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. 자, 양념을 준비한 동안에 이렇게 좀 펼쳐놔둬서 식으라고 좀 놔두기도 하고 물도 좀 빠지고. 자, 옆에 이렇게 놔두고요. 자, 맛있는 양념에는 다진 마늘 한 수저하고 진간장 세 수저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꼭 저는 까나리액젓을 한 수저 넣어주죠. 진간장만 친 거하고 까나리액젓 좀 섞어준 거하고 맛이 좀 달라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실원액 한 수저 하고요. 매실원액이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좀 달달한 걸 원하시면 수저 끝으로 여기 설탕을 조금만 넣어줘 보세요. 참기름 한 수저 하고 여기다는 고춧가루 한 수 작게 한 수저를 넣어주세요. 깨좀 놔주고. 자, 이 양념이 단데 어디 간을, 그래도 여기서 간을 봐봐야지. 살짝 싱거울 것도 같네요. 까나리액젓 한 수저를 더 넣어줄게요. 간이 맞을 거예요. 자, 이제 한번 이렇게 데쳤죠? 데쳐놓은 것을 그 다 이렇게 넣어주고. 양념만 살짝 묻혀주면 완성이에요. 그래도 마무리는 간을 봐야지. 맛있겠네. 오늘도 이렇게 또 맛있는 부추와 느타리버섯을 또 간단하게 무쳐보았어요. 저녁 반찬으로 올리셔서 오늘 행복한 밥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